성공! 창업? 전주대학교! 파이팅! 슈퍼스타! 바로 여기서! 도전한다! 도전한다! 대학교 파이팅! 슈퍼스타 바로 여기서 도전한다! 도전한다! 전주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청년 창업 S2포 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! 세 번째 부총장님 오셨습니다. 자, 우리 전주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50주년. 네, 이 분위기 그대로 2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.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네 기빈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자, 그럼 전주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청년 창업 토크 S토크 콘서트. 제가 2011년도에 상장을 맡습니다.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보여드리는가 하면요. 25, 26 되신 분도 1억씩 벌었습니다. 우리 사중회가 돼서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. 저희 핸드스튜디오의 만남에 딱 이 배포하는 거예요. 자, 지금부터 받습니다. 바로 그것도 이제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미리 배포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 날이면 화요일 날 찾아간다는 분도 계시고요. 이게 저희 숙소예요. 뭔가 이거 굉장히 탈북 청소년 같은 막 이런 여기에서 이제 이사 갔어요. 이사 가가지고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. 아직 빚이 많긴 하지만 다 먹고 잘 살고 없으십니까? 네. 그 제가 그러면 좀 질문 나올 때까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. 아, 질문이 있나요? 지금 조명 때문에 안 보여서. 네, 저 학생 질문. 안녕하세요, 전주대학교.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단장 백상용입니다. 오늘 개교 50주년 얼마 돼서 저희 창업지원단에서는 플레이앤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이 콘서트는 지역의 창업 문화를 확산하고 전주대학교 학생들에게 도전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. 학생들이 이 콘서트를 통해서 창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